석포면 주민은 약 2천여 명. 그 가운데 80%가 재련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대놓고 반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지만은 우리 생존권이 걸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석포면 전체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고 영풍이 있음으로써 지금 있는 주민들이지 없으면 다 떠나야 될 입장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 생존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게 회사를 살려달라 하는 것이 우리 생존권의 원인이에요. 네. 석포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석포면 주민들의 체내 카드뮴 수치가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장수하는 어른들이 90세 넘은 100세 된 노인도 있고요. 90세 노인 어른이 한 30여 명 됩니다. 장수마을이에요. 그러면 그 공에 찌들리고 뭐 환경에 찌들리고 그렇다 그러면 생목이 우리가 봤을 때 단축돼야 되잖아요. 매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회사에다 요구를 좀 했어요. 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장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하나 선물을 해주라. 그 작년부터 그 계량 한복 그 뭡니까 그 인견으로 된 인견이라 그러죠. 아 고급스럽더라고. 그 어른들 한복을 해주니까 어른들이 또 막 엔돌핀 막 쏟잖아요. 얼굴에 막 미소가 있고 그 어버이날 입고 나오셔서 참 좋아를 하고 이러시는데. 특히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석포 초등학교까지 재련소의 수증기와 연기가 날아옵니다. 지난해 봉화군은 석포 초등학교를 포함해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연 중금속이 제대로 정화됐을까요? 제작진이 직접 흙을 떠봤습니다. 비디수첩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장의 경우 카드뮴이 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화단의 경우 카드뮴이 대책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카드뮴 중독은 이제 카드뮴은 우리 중금속 중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몸에 들어온 것이 배설되려고 하면 한 25, 6년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가장 오래되고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콩팥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본인은 되게 증상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교는 이미 토양정화가 완료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유독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난감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자체라든지 영풍에서 어떤 얘기 나온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하라는 얘기 나와야 저희가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 그런 전화할 것 같아요. 아 거기에서 대해서 이제 입장 밝히시기는 좀 곤란하시다고요. 아 입장 제일 곤란 지금은 저희 다 학부형들이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아. 그 전에 조사를 안 했던 겁니까 토양 조사나 초등학교에? 그런 건 저도 잘 몰랐고 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거는 해야 되죠. 토양 정화는 분명히 해야 되죠. 봉화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봉화군은 석포재련소 반경 2km 이내에 과일나무를 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2km 안으로는 과일나무를 심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네. 지금 심는 사람은 4km 이내에 과일나무를 못 심어. 군에서 못 심게 보조도 안 해주고. 아. 그러면 군에서도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거의 못 심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속 시원하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안 해주지. 아니 군도 똑같아. 봉화군도. 문제가 참 많아. 재련소 인근에 과일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그 수증기도 많이 뿜어 나오고 일주일 범위 내에는 네.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그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면은 병 발생도 상당히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오염 사실을 여기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네 봉화군에서? 오염 상태를 인지한 게 아니라 네. 광합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 결과 석포면 농산물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준량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관리원은 적발된 농산물만 폐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카드뮴이 섞인 농산물들이 다른 데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죠.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 아닙니까? 카드뮴이 검출되고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봉화군은 폐기 농산물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했습니다. 중금속 오염 원인을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금속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이 오염 원이 어딘가에 대해서. 오염 원이 어딘지. 예. 네.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농강원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기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이런 뭐고 수매비하고 뭐 폐기 처리 요 부분밖에 없거든요 지금. 작년에 그랬고 뭐 올해도 그랬다 그러면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뭐 네. 가서 뭐 지도를 한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합니까? 지도 검사요? 예.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포재련소 주변 토양과 농산물, 초등학교의 유독성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군수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엄태항 군수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군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군수님이 못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유,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군수님 있다고? 담당 부처에서는 여기저기 미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총괄적인 책임자인 군수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 뭐 담당 부서라는 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 못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없죠. 없는데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내용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봉화군이 미적대는 가운데 재련소는 조업정지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진짜 현미경 점검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현미경 점검을 해서 참 그야말로 이 정도 지적사항은 저는 나름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나마. 우리는 공장 안에 있는 차단시설 안으로 물이 떨어지도록 또는 떨어진 일부의 물을 가지고 그것도 3시간이 비상상황에서 발생한 거를 그 정도 양을 이 큰 전체 17만 평에 있는 이 큰 공장에 4개월 세워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포재련소는 환경부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